오늘 저희가 이렇게 누룽밥을 먹죠. 이거 김민숙님이 주신 거 그 누룽지예요. 오늘이 여행 11일째인데 11일째 맞아? 12일째 아닌가? 12일 12일이지? 12일째인데 마지막 누룽지예요. 아쉬움의 누룽밥. 오늘이 지나면 이제 근데 어차피 반절 정도는 내가 큰 짐으로 해서 먼저 산티아고로 보내놨거든. 그래서 거기 가면은 또 먹을 수 있긴 한데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계속 자전거를 타고 산티아고까지 달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누룽밥은 없어요. 이제 쌀 사서 먹어야 돼. 쌀 주구려 먹는데 여기 쌀이 되게 얇고 긴 그 쌀이거든요. 주구려 먹긴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잘 어울리는 게 이 고추절임. 이것도 다 먹었어. 이것도 다 먹어서 이미 김미숙님이 싸주신 그 매실 장아찌는 생장에서 이미 끝났고요. 여행 일주일 이내에서 다 끝났고 이제 요거 이제 사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슈퍼마다 있어서 쉽게 사 먹는데 김치 대신으로 정말 훌륭해요. 저희가 여행 갈 때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아침 조식 없는 데 같은 데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딱 좋거든요. 그 저녁 때도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어디 나가기도 싫고 그러면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와 이제 마지막이요? 아이고 진짜 마지막이네. 오. 맛있다. 엄청 맵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안 맵지도 않고. 안 맵지도 않고. 근데 나같이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이 먹기에 딱 좋은. 약간 신맛이 약간 있긴 한데 적당히 간도 돼 있어. 짜지도 않아. 맞아. 그래서 유럽 여행 오시는 분은 슈퍼 가서 제일 먼저 이 고추부터 하나 사세요. 김치 굳이 싸오실 필요 없이 요게 딱 그냥 그 목적으로 좋아요. 김치 대신. 근데 간혹 이렇게 너무 매운 곳이 있어서 못 먹어요. 고추가 뭐 다 그렇지 뭐. 와 완벽하게 다 비워지네. 오늘 이거 먹고 오늘부터 14일 동안 미친 듯이 이제 달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숟가락. 힘내자.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요 팜플로나 데카트론 매장 앞에 있거든요. 방수가 문제예요. 방수가 지난번에 피데레 산맥 넘어오면서 중국에서 너무 이거 신상품이다 너무 쬐끔한데 쫙 피면 이렇게 그 우비가 되는 바지하고 밑도리를 샀거든요. 근데 그게 역시 차이나는 차이나. 엄청 차이나. 엄청 차이나. 물이 들어와. 물이 들어와. 이보다 많아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데카트론이 있어요. 이 데카트론 등산용품이나 이런 운동용품은 전부 다 유명한 곳이잖아요. 우비를 하나 사서 입었습니다. 3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5,000원인데요 우리 청바지 광장님 핏을 볼게요. 저렇게 생겼어요. 오, 바람도 잘 막아줄 것 같고. 바람막이 되면서 너무 좋다. 너무 따뜻하고 좋다. 두 개 세트로 샀어요. 제가 조금 더 잘 어울리긴 하는데. 팜플로나입니다. 오늘 바람이 무지하게 불어요.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 개나리 같죠? 저 앞에도 지금 노란색 보이시죠? 여기는 이렇게 개나리 대신에 이 꽃이 그렇게 많이 폈어요. 가로수로도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데 꽃 자체가 커요. 콩꽃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지손가락 한마디 같은 그런 느낌? 이 꽃이 이렇게 가로수처럼 쫙 이렇게 서 있어요. 날씨가 되게 좋죠? 근데 저는 이 날씨를 안 믿어요. 비가 좀 있다가 또 올 거거든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앞에 보이는 산 있죠? 오늘 푸엔타레 라이나까지 가는데 저 산을 여기서부터 쭉 계속 가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찻길로 해서 넘어가서 가려고 했는데 이래나 저래나 오르막을 오르고 또 이 길을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해보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죽기야 하겠어요? 피레네도 넘었는데 그냥 도전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팅!
자기야 화이팅! 바지를 거기서 벗어 어떡해! 라이딩 바지 위에다 입어서요. 저 속옷 아니에요. 이 길은 제가 찍으면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유 너무 예쁘다. 꽃 양귀비랑 저기 뭐야 모두 이게 동물인 것 같은데. 팬티 한 장, 양말 한 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미니멀하게 다 썼어요. 그랬더니 자, 딱 저만큼의 짐이 남았습니다. 아니 저만큼 곱하기 저도 그만큼 실었어요. 아 참 먹을 것도 저기 실어있다. 아, 여기는 뭐 우리나라 시골이랑 똑같은 것 같네. 밑에는 이렇게 돌길이에요. 아, 근데 이 돌길은 이따가 내려가는 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앞쪽에 먼저 간 선배님들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MTB 자전거로 타고 가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신나는 길이에요, 여기가. 저희가 지금은 이제 사과를 먹고 있어요. 근데 산행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과일들이 물 끼는 거 먹고 나면 막 갑자기 힘이 확 솟는 거. 그래서 사과를 하나씩 넣고 다니거든요. 다른 거보다 사과나 귤이 제일 좋더라고요. 바나나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저기 뒤편으로 여지껏 있었던 팜플로나 시내가 보이고요. 저기가 팜플로나 시내고 저렇게 쬐끔한 성 있는 거 보세요. 성? 농가주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텅텅 비어있는 것 같고 밀밭과 바람의 언덕. 그래서 여기 이렇게 풍차들이 저거 있잖아요. 풍력발전기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바람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와 옷이 안 들어가 바람 때문에. 그 있잖아 해하고 바람하고 그 내기한 얘기. 저 나그네 옷을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고. 그랬을 때 바람이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었어. 결국 햇님이 이기잖아. 따뜻하게 해서 저절로 옷을 벗게끔 만들잖아.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많은 그 의미들 있지. 그 의미들은 알아서 해석하시길. 너무 빠져서요. 이게 제가 실은 짐이고요. 이게 청님의 짐입니다. 그리고 저도 배낭을 하나 맸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어느 것도 하나 서로 항상 반반이지 누가 하나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 조금이라도 청님이 많으면 저한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정? 요즘 무거워요. 어떤 거? 이거? 나도 이거 무거워. 여기에 돌덩어리 많이 들었어, 여기에. 내가 막 해. 그렇다고 살에 들릴 일은 아니잖아? 근데, 자기야, 나 한 번만 쳐다봐봐. 그지? 아유, 아이 고만 먹어. 너무 꼬다리까지 다 퍼먹겠다. 아, 이 장면은 듣지 마. 이게 뭐 약간 그지 같잖아. 약간 그지 같은 게 아니라 그지래니까. 내가 미안해. 그럴 줄 알았으면 사과 여기 와서 먹는 건데. 여기에 참 많은 것들을 놓고 갔는데 다른 것보다도 우비에다가 노란색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길 안내를 해주는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이거 너무 재밌다. 그래 거기다 또 하나 놔야지. 여기다 우리 애들 거 놓고 가기에는 여기다 놓고 갈까? 아니야 난 꼭대기 맨 고기 정상. 어 나 정상에다 놓고 갈 거야. 풍력발전기가 쭉 저렇게 있고요. 얼마나 바람이 많으면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놨을까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뚫려있는, 그러니까 분지 지형이죠.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가 있고. 마치 대접에다가 물 받아놓고 위에다가 생크림 얹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너무 좋다. 뭐 하십니까? 좋은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발도 찍는 거야? 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렇게 넘어가는 건가?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하긴 저도 초행길이라 잘 몰라요. 이제 간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여기가 경사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등산이에요. 제가 힘든다는 말 잘 안 하는데, 여긴 진짜 힘들어요. 먼저 갔더니 보이지도 않네. 올라오는 길은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길도 좁아져가지고 자전거하고 저거 착 달라붙어서 가야 될 정도로 좁은 길이에요. 이런 길을 가면서 누군가는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카메라로 담아드리고 저기 청님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요, 여기에서 직접 느껴지는 광경은,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그래서도 등산하시잖아요. 그 직접 봐야지 누가 찍어놓은 사진으로는 절대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그동안 제가 무릎 연골 찢어지고 나서 등산을 못해서 이 기분을 못 느꼈었어요. 낮은 데로만 다녀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높은 데 와서 또 느껴보니까 내가 이래서 등산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지만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이런 노란 꽃이 폈는데 얘는 또 애니시다랑은 또 틀린 애 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올라오니까 이 꽃이 그렇게 많이 폈어요. 덩굴지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지니까 가시가 생기네요. 얘는 또 뭐야? 중간에 다른 애가 올라와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다. 같은 노란색인데. 아기자기. 여기 이렇게 노란 꽃들이 위로 올라올수록 이 꽃이 정말 많이 피어 있어요. 저기 저 빨간색들은 뭘까? 아, 얘인가? 아, 얘다. 여기에 있는. 얘네. 이거 뭐가 이렇게 생겼지? 우둥부둥 해가지고 이거. 무슨 국수 같아. 국수 실타래, 실타래? 예, 실타래? 그런 건데 저렇게 뜯기나 봐. 저렇게 해서 뜯겨져서 있나 봐. 이런 것도 있네. 한번 봐, 볼래, 한번? 실타래? 어때? 질감이. 줘봐. 되게 이런 느낌이야. 이거 진짜 그거 같아. 고무줄. 그치? 고무줄 같지? 고무줄 같은데? 이건 고무줄인데? 저기 다 빨간색이 저게 다. 이건 거지, 이게. 그렇구나. 옥수수 수염. 그래, 옥수수 수염. 근데 이게 생명체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된 거지? 이 자체가 여기서 뭔가, 여기서 이렇게 넝쿨 식물처럼 여기 자란 것 같아, 이렇게. 그래? 이거. 이런 것도 있어. 열매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야, 이거 뭐냐. 진짜 예뻐. 그리고 나무도요, 되게 커요. 저 뒤에까지. 와. 근데 다른 것보다 열매랑 이런 게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집에다 놨으면 좋겠다.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마치 그 크리스마스, 그거 뾰족뾰족한. 맞다. 그거 같은데 그건 아니야. 왜냐면 잎이 동글동글해. 동글동글한 잎을 가지고 있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얘가 뭔지요. 우리 다시 다 같이 공유하게요. 이제 용서의 언덕이 바로 이제 코앞에 있어요. 마음껏 찍으라고? 그래, 고맙습니다. 위까지 올라갈게. 고마워. 역시 남편밖에 없어. 저보고 영상 찍으라고 자전거를 끌어준대요. 대신 저게 제 짐이에요. 내가 그렇다면 이걸 들여다주지. 무겁네.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폭풍의 언덕이라고 그러죠. 그 단어가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바람이 엄청 불고, 드디어 눈앞에 용서의 언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언덕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그랬던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포기하고 가는 또 다른 나를 또 용서한다. 아, 날아갈 것 같아 진짜. 바로 장난 아니야 진짜. 아, 짐을 들고 있기에 망정이지. 와. 근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와, 어떻게 아무도 없죠 여기? 여기 이 용사의 언덕을 기점으로 이쪽하고 저쪽하고 나뉘어지네요. 여기 올라오는 도로도 있구나. 그렇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거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하늘이 또 새까만 구름이 또 지나가요. 비가 또 뿌릴래나? 그리고 저쪽은 또 저렇게 밝죠. 여기 땅 뛰어! 오! 시키자고 정말 잘해. 언제까지 할 건데? 아, 나 그 돌 망물고 있잖아. 지금부터 나한테 찍어줄 게 필요해.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 애들 거를. 필요하다 맞지? 얘가 아이들과의 약속을 가지고 왔지. 짜잔! 대박. 여기서 보면. 이게 규린이 거. 규린이 거? 이게 연우 거. 연우 거. 이게 예준이 거. 예준이 거. 예준이 거는 컬러가 딱 보이네. 그래서 이 세 개. 예준아, 규린아, 그리고 연우야, 보고 있니? 선생님이 이 무거운 걸 들고 여기까지 왔어. 니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선생님, 이거를 어디 놓을 거냐면. 아니, 마음대로 놓으세요. 이 말을 탄 여기 글씨 있는데. 그래. 요 밑에다가. 좋다. 요 밑에. 여기에다가 놓을게. 이 자리가 낫잖아, 이 자리. 이 자리가 낫다고? 여기다가? 그래, 여기다가 그럼 놔야 되겠다. 다른 돌들 사이에서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자, 10년 후에 니들이 와서 이 돌 찾아가. 알았지? 그때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선생님도 상상할게. 그리고 여기가 용사의 언덕이래. 우리 같이 하는 동안에 섭섭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야. 나도 너희를 용서할 테니까 너희도 나를 용서하도록 하여라. 자,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 저 맨 뒤에 제일 멋있는 저 남자 다리 밑에 저기에 있어. 풀 있는데 보이지? 이 자리에서 너희들의 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봐. 비행기 타고 화이팅! 저희 학생들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꼬맹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랑은 조금 남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겠다라고 했더니 직접 파서 준비한 거예요. 아, 또 다른 느낌이네. 아무튼 돌 3개 무게만큼은 줄었다. 줄었네. 이건 이렇게 놓고 갔네요. 저기 진짜 악명이 높은데. 정말 이렇게 그 뭐라고 할 때 급경사래요. 근데 아니, 어디 있었어? 말할 수가 없지. 개그맨. 와. 그냥 길 내려오면서 자갈자갈, 예쁜 자갈 이렇게 보시면서 내려오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일 것 같아요. 돌들이 오랫동안 요거에서 굴러 막 이렇게 하면서 동글동글해진 게. 그리고 저희는 아까 까르푸에서 샌드위치랑 사왔어요. 이거를 같이 먹고. 치약 샀는데 너무 힘들었어. 치약을. 아니, 치약이 그렇게 어렵나? 바게트는, 허리가 댕강 부러져 버렸네? 샌드위치랑. 그거, 그리고 이거밖에 없네?
이게 다예요. 이게 다네? 오, 어, 그렇구나. 오, 하몽하고. 빵에다가 이거 하몽 섞어서 먹던지, 아니 빵을 먹던지. 그렇지, 그럼 되지 뭐. 두 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 것 같은 게, 한 개야. 이 빵에. 식감이 좋은데? 부드럽네. 저희가 여기 와서 하몽하고, 엔초비에 빠져가지고, 특히 바게트. 야, 진짜 우리가 세 개 빠진 거야. 딱이다. 딱이네, 진짜. 그리고 오늘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안 샀어요. 정말 이거는 꼭 골라야 된다 싶은 것만 고른 거지. 맞아. 이게 제일 핫했어, 세 개가. 이 느낌은 도대체 뭘까요? 오, 저 바다, 저 바람으로 해서, 구름으로 해서 색깔 변하는 거 봐.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 밀밭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인 것 같아서요. 제가 카메라를 켰어요. 아니, 깨딱 잘못했으면 그냥 지나실 뻔했어. 이 다리가요, 뿌엔타라 레이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다리예요. 레이나 공주의 다리라는 그건데, 정확하게 어떤 전설이 있고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례자들한테 있어서 이 다리는 성지처럼 꼭 한번 가봐야 되는 다리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쪽에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까 후루룩 달려가지고 휙 지나가다 오른쪽 딱 봤더니, 강이 있어서 봤더니 거기에가 이게 있었네요. 그렇지 않으면 사진도 못 찍을 뻔했어요. 운이 좋았어, 진짜로. 그래서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거기에가. 어, 그리고 저쪽에도 지금 성당이 하나 보여요, 저쪽으로. 어, 저쪽으로도 보이고. 아, 그리고 큰 강이다, 이쯤이면 유럽에서는. 그치. 어, 떼르강 같은 경우, 지로나이스 떼르강은 그거 정말 하천. 우리 동네 또랑. 뭐 그런데 여기는 진짜 크네. 날씨. 아, 요즘 이 아저씨가 이렇게 사진 찍는데 아주 재미를 붙였어요. 동네 창피해 죽겠네. 이 아저씨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찍으니까 정말 잘 나오긴 하더라. 이날 여기까지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힘든 길을 가게 됐어요. 오르막길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도착지 에스텔라까지 도착한 다음에 뻗었습니다. 영상도 못 올리고요. 바로 그날이에요. 이렇게 힘든 줄 정말 몰랐거든요. 아주 빡셌습니다. 어, 그래서 하루 정도 더 이제 로브로뉴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날 하루도 로브로뉴에서 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팜플로나에서 에스텔라까지 가는 길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 이야기 다음에도 또 펼쳐집니다. 그때 또 기대해주세요. 우리 또 만나요.